야. 개 좋다, 개 좋아. 야, 내 차보다 더 좋다. 그리고 여기 끝이 아니라고. 최첨단이라고. 야, 화질이 뭐, 야, 끝난다, 끝난다. 이건 몇 분을 들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얼마야?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앞에 보이는 차량에 4채널 블랙박스 설치하러 오셔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에 왔습니다. 안 좋은데 고장들이 많으십니다. 기존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적외선이죠. IR 카메라로 실내를 산 내부를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후방 카메라로 돌려드리는데 IR 카메라하고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4채널에서 실내 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콜게이트 튜브인데요. 차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선을 보호해주고 오래 쓸 수 있고요. 작업할 때는 콜게이트 튜브 후방에서 가는 카메라 선은 100% 끼워드리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선 지나가는데 사이로 깨끗이 마감해주고 있거든요. 그 카메라 선은 이쪽으로 해서 저 앞에까지 갈 거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겉으로 나오면 선이 찝혀가지고 오래 못 써요. 넣어보니까 동쪽 같잖아요. 네. 끝.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64기가인데 저는 별도로 이번 기간 중에도 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128기가를 기본으로 또 끼웠어요. 한 3-4일 정도 녹화가 될 거예요. 64기가는 스페어.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 사고 났을 때 빼놓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빼버리면 대체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이벤트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메모리카드 두 개를 드릴 거예요. 모니터가 크죠? 네. 10.36인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0.1인치가 있는데 그거는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보는 비율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와이드로 하다 보니까 전방 시야를 많이 안 가려요. 화물차 기사님들 큰 차든 작은 차든 이걸 많이 선호하죠. 와이드로 해놓으면은 높이가 약간 내비게이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헤윙 내부. 이게 전방, 좌측, 우측. 좌측 깜빡이 한번 켜보세요. 좌측 보여주고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우측 죽이죠. 이따가 카메라 각도를 제가 맞출 거예요. 모니터에 이따 설치할 거고요.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요. 이게 부직포 테이프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와도 금방 말라버려요. 안에가 파이프 같은 데가 썩지를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타이를 묶어주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요. 근데 이걸로 테이프를 묶어놓으면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이게 IR 카메라라서 적외선 카메라예요. 지금 저쪽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껌껌한 상태, 야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관처럼 보이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놓은 거예요. 왜 됐고요? 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 시계에 나오는 화면에서만 영상 재생이 돼요. 녹화된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날짜, 뒤에는 시간. 전방, 좌측, 우측 이렇게 다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밝기 조정. 요거는 음량 조정. 네. 요거는 음성 녹음이 돼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음성 녹음이 꺼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화면을 전환해서 앞뒤 좌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환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설정 화면에서 이것만 보는 거고, 요거 확대하면은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보시면은, 네. 아까 빨간 이게 사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 켜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모니터만 꺼져. 그리고 깜빡이를 켜보세요. 깜빡이만 나와요. 사람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꺼보세요. 이렇게 소리까지 나면서. 이 상태에서는 장거리나 고속도로 운행할 때 화면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럴 때 하는 거고, 여기서 화면 터치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동을 끄면은 확인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확인 누르면은 주차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건지. 여름철에는 18시간이면 충분해요. 겨울에는 5시간 정도. 그러면 이 상태 지금 모니터가 꺼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 녹화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한번 살짝 건드리면은 7시간 59분 41초 후에 꺼진다고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겸 운전 보조 장치죠. 이렇게 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성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벤트 했던 거 생각나? 4채널 블랙박스? 대대적으로 해서 100만원 상당의 4채널 블랙박스를 어떻게 드렸어 우리가? 돈 받고 드렸어? 이벤트로. 그래, 서비스로 당첨되신 분들 한해서. 근데 작년보다 경기가 최악이야. 화물 운송업이 난리 났어. 개작살 났어.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다시 4채널 블랙박스 4K 화질에 이건 몇 분을 들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얼마야?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해당 사항 있음. 4채널이 있는데 해달라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차를 선택을 했는데 없어. 서비스를 해드릴 거야. 야, 화질이 뭐, 야, 끝난다 끝난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 나와. 윙바디니까 위에서 찍는 거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오, 내비로 순정 내비입니다 여러분. 야, 화질이 엄청나다 맞지? 야, 내 차보다 더 좋다 화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최첨단이라고. 자, 좌회전 깜빡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야, 이봐라. 어? 차들이 움직이거나 상태가 감지되면 이렇게 봐. 우회전을 한번 넣어볼게. 야, 봐라 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 아무튼 뭐 저 어설픈 거 안 합니다. 디지털럭 시원한 거 아시죠 여러분. 뭐 깔짝깔짝해서 3명 4명 6월 안 합니다. 100명 드립니다. 100명 오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개좋다 개좋아 여러분. 이거 뭐 병원에서 온 거 아닙니다. 환자복까지 비칠까봐 아까 물어보더라고. 여기 형님들이 오늘 병원복 입고 다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복 아닙니다.